셋. 저 너무 외로워요. 여기 아무도 없어서. 외로워서 그 팀원들한테 선물 받은 트리와 따기를 대신 모셔왔습니다. 우리도 있어요. 아, 정말 하찮아. 이 영상이 올라올 때쯤이면 11월 14일에 이제 데스티니 차일드 OST 파트 2가 발매가 돼서 파트 1 트랙을 포함해서 166곡이 전부 다 이제 음원 사이트에서 들어볼 수 있게 됩니다. OST 파트 2에는 기존에 못 들었던 보컬 곡들이 수록이 된다는 점과 기존의 트랙들도 다른 팀원분들이 열심히 손을 봐주셔서 조금 더 다듬어진 퀄리티로 이제 무사히 발매가 될 거고, OST 파트 1의 타이틀곡은 일단 플라스틱 시티랑 라그나 브레이커즈 이렇게였고, OST 파트 2는 스타라이트 스테이지가 타이틀이고 서브 타이틀이 노스텔지아인 걸로 구성이 됩니다. 빛이 밤은 제가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장염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약간 그냥 아쉬운 퀄리티로 이 게임에 수록이 됐다가 기타로 멜로디가 들어갔다가 그때가 또 여름이었어가지고 장염이 조심했었지. 그런 게 있었죠. 뭔가 보컬곡이 여름 레이드 때 필요하다고 해서 빛이 밤을 이제 다시 리빌드라고 해야 되나? 그걸 이제 보컬곡으로 OST에 참여해주신 나련님께서 제 노래를 열심히 불러주셔서 저는 너무 만족스럽게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. 걸론파이어 드미테르 레이드 때 썼던 곡이었는데 곡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. 하나는 일렉트로 스윙이었고 다른 하나는 빅밴드였는데 이제 빅밴드를 완성하는 쪽으로 됐어가지고 금관 악기가 드미테르에 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빅밴드 하면은 또 이렇게 뮤지컬 같은 느낌으로 완성을 하고 싶어서 걸론파이어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봤습니다. 걸론파이어는 작사 쓸 때 약간 몰입해서 썼어요. 왜냐면은 드미테르 계약자가 일에 찌든 간호사 그런 거였어가지고 뭔가 공감이 되는 점이 있어서 나름 가사가 술술 나왔던 것 같아요. 그거 퇴근하고 쓴 거거든요, 집에서. 드미테르는 그 드미테르 본인의 이제 계약자를 돕고 싶어 하는 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재밌게 썼던 것 같아요. 다연의 다연의는 이제 미쿠가 아니라 스키카님이 불러주신 다연의 다연의 버전이 들어가 있는데요. 미쿠가 왜 빠진 거야? 그립토. 근데 이미 그 키카님 버전이 유튜브에 올라갔었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드디어 뭔가 음원으로 발매할 수 있게. 아 그쵸, 미쿠 버전은 이미 인게임에 들어가 있고 그 키카 버전이 PV 때 살짝 들어갔었는데 그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키카님 버전도 미쿠랑은 다른 느낌으로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블스 프라이드 원래 루인 레이드에 쓰려고 했던 테마곡 같은 거였는데 그때 다른 그 클래식 리믹스가 들어가서 그 다음인 카인 레이드 때 그 레이드 전투곡으로 만들 당시에 가사 작사까지 되어 있었던 곡이었는데 기타 멜로디로 대체가 돼서 들어갔다가 이번에 완결판처럼 만든 게 이글스 프라이드 풀버전 사이즈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. 제가 아는 친한 동생인 은호가 불러줬는데 아무튼 짱짱맨입니다. 엄청 멋있게 불러줘가지고 잘생긴 목소리로 불러줬습니다. 월궁항아, 온천 상점 곡인 월궁항아가 드디어 보컬곡이 돼서 가사도 다 붙어서 이번에 OST로 나갑니다. 왜 보컬로 하려고 했냐면 온천 컨텐츠는 일단은 그때 당시에 기대를 많이 받고 있던 컨텐츠였어서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. 한국의 항아 성우는 김아영 성우님이었는데 김아영 성우님이 노래를 잘하신단 말이에요. 그래서 노래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됐고, 그래서 이제 인게임의 태그로는 인스트루멘탈 버전 뭐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 한을 요번에 발매하면서 푼 거죠. 그랬는데 이제 김아영 성우님이 아니라 님이라고 얘기를 해드릴까요? 여기 계신 이 PM분이 잘 불러주셨습니다. 만족스럽게 저는 받아갔어요. 완성이 됐어요. 저는 이제 왜 월궁 항아를 월궁 감자라고 부르시나요? 저희들끼리는 이제 월궁 감자라고 부르는데 좀 동양풍의 노래로 불렀으면 좋겠어서 미스트롯에 나온 거 마냥 불러달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돌아온 거는 대용량 감자가 돼서 돌아와가지고 저희들 사이로는 이걸 완성하는 동안 월궁 감자로 이제 월궁 감자가 더 익숙해요. 월궁 항아보다. 아무튼 그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녹음 후기 녹음하면서 여기가 힘들었다. 그냥 부르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 꺾음을 원하셔가지고 그 꺾음까지 넣으려다 보니 또 맛을 제대로 살릴 자신이 좀 없었다. 그 지금 결과물은 어떻게 들으시나요? 대용당 감자다. 얼굴 감자다? 얼굴 감자다. 아 알겠습니다. 얼굴 항아는 보컬곡이 돼서 수록이 됩니다.
입사 초기에 자신한테 이제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? 백업 좀 잘해놔. 진짜 죽을 것 같아 진짜. 와, 약간 너무 진심이었는데? 파일명 좀 잘 좀 잘 좀 써놓고 좀 월궁 항아 스파샵 점 CPR 이렇게 돼 있고. 네, 그럼 비하인드 얘기를 한번 뭔가 있는지 털어보겠습니다. 1편에 이제 PV 만들어주신 팍시임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데스티니 차일드가 일본 서버 오픈을 했을 때도 관련 PV를 대부분 다 작업을 해주셨고 일본의 시부야에 그 베닉스의 손이 걸리기도 해요. 베닉스의 손 걸린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. 회사 직원분 손이 이제 시부야에 걸리는 그런 특별한 경험도 이제 여기서밖에 할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얘기는 대차 한국 6주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 못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있었고 회사 많이 사랑하고요. 대차 많이 사랑하고요 하는데 이제 미접속 1001일 이렇게 1001일 이후로 제가 들어가가지고 갱신됐잖아요. 그래서 지금 한 달 안 되지 않았어요? 두 달 가까이 되셨어요. 다시 안 들어오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는 원래 모바일 게임을 잘 못하는 인종이라서 콘솔 좋아하는 인간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. 옛날 콘솔이잖아요. 아니요, 저 요새 스위치 되게 열심히 하는데. 아, 세이비는 세가요? 아, 세가는 세가 아저씨는 아니에요. 닌텐도 아저씨라고 해주세요. 세가 컬라보. 아니 그거 사진 소닉은 약간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저는 뭔가 뭐 왜 이렇게 찍은 것 같은 그런. 아니 이렇게 뭐 갸루 같은. 보고 싶지 않아. 11월 14일에 OST 파트 2 발매를 하고 OST 파트 1에 이어서 166곡이 모두 공개가 됩니다.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풀 앨범은 에스티메이트 유튜브 채널에 플레이리스트가 쭉 올라오니 그걸로 감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 외에 스포티파이나 유튜브 뮤직이나 아니면은 뭐 애플뮤직 같은 데서도 들을 수 있으니 게임이 아닌 곳에서 많이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상으로 데스티니 차일드 비디오 코멘터리 시리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